울진군의 산림을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열린 2021년 울진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단 발대식에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개인별 작업복 및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개인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발대식에 이어 시작된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은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며 사업 참여 시 근로수칙과 작업 실시 요령 등의 기본 교육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해 산림재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산림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희가 이제 공공산림 가꾸기라고 해서 매년 이제 사람을 선발해서 합니다. 보통 이제 100명 가까이 선발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생활권 주변 산림에 들어가서 산림을 좀 정비도 하고 그리고 생활권 경관 정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라든가 해안수, 특히 풀베기 같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른 기간제 근로자나 근로자를 뽑을 때와는 좀 달리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75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에서 75세 사이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계톱이라든가 엔진톱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는 작업 내용이 많은데 그걸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까 봐 체력적으로 좀 소화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그게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의 불량목과 피안목 제거를 통해 산림 자원 육성 및 경관 개선과 숲 가꾸기 사업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집해 땔감이나 톱밥 등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림 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울진군 공공산림 가꾸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군의 산림을 우리 손으로 가꾸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오늘 95명이 이제 각 조마다 한 9명에서 10명 이하로 예, 조를 편성해서 지역 울진군 전 지역에 산림을 이제 가꾸게 됩니다. 이거는 뭐 국유림을 제외하고 사유림이나 군유림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내 산 아니면 우리 지역의 숲을 좀 가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신청이 들어온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해서 아 요거는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이제 공공 숲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5명이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안전하게 또 숲 가꾸기 해서 우리 울진군이 푸른 숲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보존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울진군의 우수한 산림자원 육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